배리 쇼. 네이버 나우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돌을 위한 호스트 무한 버라이어티. 이 쇼의 호스트 우리가 누구죠? 베리베리.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쇼에서 뭘 담당하고 있나요? 오디오 물리지 않게 잠깐 비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용승입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오디오를 꽉꽉 채우는 기현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만능 리더를 맡고 있는 원입니다. 아. 네, 베리베리 쇼에서 밝은 분위기를 맡고 있는 연호입니다. 네, 베리베리 쇼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베러만 사랑하는 호영입니다. 네, 베리베리 쇼에서 이렇게 뭔가 진행적인 멘트, 이런 상황극적인 멘트를 맡고 있는 민찬입니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베리베리 쇼 세 번째 시간 시작됐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들을 위해 다 같이 박수! 박수! 네, 이제 곧 설날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설날에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아, 맞죠. 뭐 때문일까요? 뭐죠? 강민 씨 알고 있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에헤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뭐죠? 저 모르겠어요. 뭐예요? 뭐죠, 이게? 1월 25일. 1월 25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1월 25일. 형들 알고 있잖아요. 빨리 말해 주세요. 1월 25일 저희 베리베리의 막내 강민이의 생일.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강민이의 생일 주간이에요. 아,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미리. 아, 감사합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 축하해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아, 사랑한다, 강민아. 아, 또 강민아. 네. 내년에는 좀 철 좀 들어라. 그래요. 한 발 아니 다섯 발이나 빠른 베리베리 쇼에서 네, 강민 생일을 미리 축하해만 돼요. 생일에 강민아 너 뭐 하고 싶니? 저요? 저는 형들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네요. 역시 영화를 좋아하는 강민. 네. 네. 그럼 이제 베리베리 쇼 세 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에피소드의 주제는 이거래요. 진실. 빠밤. 진실이요? 네. 진실입니다. 네. 네. 이번 우리 타이틀곡 레이백의 메시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안의 나를 진짜 진짜 나를 마주하고 더욱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솔직해져서 진실이 된 내 마음을 멤버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내 마음. 가볼게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받아서 미리 답을 작성했는데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멤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저희도 꽁꽁 숨기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끼리 맞춰보는 걸로 진행해볼게요. 네. 근데 다들 진짜 솔직하게 썼죠? 네, 진짜 솔직하게 썼어요. 진짜 솔직하게 썼어요. 진짜. 네. 진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답을 가장 많이 맞힌 멤버에게 네. 1등 상품이 있대요. 오~ 우리 앞에 나우 선물 목록이 있는데요. 네. 나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네, 1등 하면 갖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보내주신대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럼 한 명씩 갖고 싶은 거 일단 골라볼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부터 일단 말할게요. 네, 혹시? 저는 강민이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롯데시네마 관람권을 저는 이기면 강민이한테 주겠습니다. 오케이. 생일 선물로. 아, 예스. 정말인가요? 와. 롯데시네마. 네. 그럼 저는 네, 강민씨는? 저도 영화 보고 싶으니까 네. 전 저한테 롯데시네마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두 장에 걸게 되네요. 오케이. 좋네. 다음 연호씨는? 저는 또 저번에 피자 시켜 먹었잖아요, 우리. 네네. 근데 제가 먹고 싶었던 도미노를 못 먹었기 때문에 도미노 지카 스테이크에 콜라 1.25리터 세트 많이 먹네요. 네. 디테일에 디테일에 이거 네. 시켜서 네. 나눠 먹읍시다. 네, 저희 리더 동원 씨는요? 네, 저는 BHC 뿌링클 그리고 콜라 1.25리터. 아, 맛있겠다. 전 예상하고 있었어요. 동원 형이 뿌링클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저 개현이는 조스 떡볶이 2인 세트. 아, 맛있겠다. 혼자 먹겠습니다. 사실 저걸 시키고 싶었는데 2인 세트지만 네. 세트 혼자. 네. 저는 BHC 후라이드 번 양념반 콜라 1.25리터는 강민이 생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탄산을 못 먹는 용승이는 민찬씨. 근데 여기서 도미노 직화 스테이크는 네. 스테이크인가요? 아니면 스테이크 피자인가요? 피자죠. 피자인가요? 네네. 아, 스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아, 스테이크였으면 스테이크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오케이. 그러면 저도 BHC 뿌링클이 아닌 도미노 직화 스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드리블을 하시네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베리베리 쇼의 세 번째 시간 네. 진실을
밝혀줘 빛내줘 네 진실을 네. 밝혀라 잘해요.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간단한 룰을 알려드리면 네. 또 정답 맞힐 때 이름을 아하. 먼저 외쳐야 돼요 네. 가장 빨리 이름 외친 멤버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그럼 연습 한번 할게요 저보다 빠르게 이름 외칠게요 연호 강민 호영 민재 도안 오케이 오케이 또 네. 용승이 도, 탈락하겠네요 강민 저 아주 빠르죠 오케이 자 연습은 여기까지 그럼 동원이의 진실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아 아니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솔직히 리더의 자리가 살짝 부담될 때가 있어 언제일까 아 그게 질문인가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네. 리더의 자리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리더의 자리가 살짝금 부담될 때가 있어 네. 언제일까 민찬 아. 오케이 민찬 기회 드릴게요 어, 모르겠는데 저녁 메뉴 정할 때 진짜요? 설마 어? 아 진짜요? 진짜? 와 여러분 뭐야? 와 진짜 아니 이렇게 한 개 맞추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완전 똑같아요 그 진짜요? 시간도 더 아니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아니 나 살짝 농담반 진심을 반으로 한 건데 이걸 와 그럼요 이거 네. 정답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대박이다. 제가 사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진짜? 적었어요 근데 네. 네. 메뉴를 정해야 할 때도 하나에 끼긴 하는데 네. 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런가요? 두 개도 맞춰보는 걸로 아 이거 다 맞추는 사람으로 하죠 네네 세 개 다 일단 메뉴를 정해야 할 때는 맞습니다 아 세 가지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멤버들과 네. 이렇게 메뉴를 정할 때 네. 이제 동생들이 네. 결국 결정을 제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먹고 싶은 게 7명이니까 많은데 제가 메뉴를 정해야 될 때 좀 그렇죠. 힘들어요 오케이. 강민! 호영! 아! 강민 연습 안무 연습할 때 아 아닙니다 그치, 호영! 아니야? 호영 애들을 통제시킬 때 애들이 너무 하이텐션일 때 아 이게 아니야? 형 부담 좀 세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두 개 하나만 더 맞추면 돼 뭐가 있을까? 뭐지? 나 진짜 못 모르겠다 힌트 좀만 주세요 힌트 메뉴를 정해야 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하찮은 고민이야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애들아, 애들 밤에 힘든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나가야 될 때. 아니야. 부탁할 강민, 때 그래서 강민, 부탁할 아니야, 때. 아니야. 강민. 아 이게 강민. 아니야? 퇴근할 시간 정하기. 아. 아. 우와. 아, 퇴근 시간 정할 때. 퇴근 시간 정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저녁 메뉴 정할 때. 아, 좋아요. 강민 씨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 더 있어요? 아니요 끝났어요. 와 아, 끝났어? 나도 그러면 1점씩 드릴게요. 아 이제 아무래도 네. 퇴근 시간 저희가 연습할 분량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연습할 걸 다 끝냈다고 무조건적으로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저희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것도 있고 또 이제 회사분들과의 그 시간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아 퇴근 시간을 정할 때 아 살짝 부담된다. 왜냐면 애들은 이제 몸이 힘드니까 집에 일찍 보내주고 싶은데 저도 학습은 이제 해야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 정할 때 약간 부담돼요. 그리고 메뉴는 저희 멤버들에게 너무 중차대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럼요. 네. 하루의 기분을 결정해 주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호영 씨가 내주세요. 네. 어허. 제 호영이 진실 갑니다. 여러분 네. 두귀 열고 잘 들어주세요. 네. Question number one.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멤버의 행동이 있는데 어떤 멤버의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전 네.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멤버의 무슨 행동인지 맞춰주세요 네. 강민이 아 아니 벌써 땡 아 이미 강민 어, 강... 어. 민찬이 형 말 아니 근데, 문... 아니 말해야 돼 여러분 말해야 돼. 제가 한번 룰을 드리자면 사람을 지목하면 안 되고 사람을 지목한 다음에 이유까지. 어떤 이유까지 아 저 말하려 했는데 땡치셨어요 네 용승 네. 용승이가 양치하고 더 이상 안 먹을 때 아니네 아니에요 동원 네 민찬이가 길 가다 쓸데없이 넘어질 때 여러분 힌트 줄게요 아, 힌트 오케이. 줄게요 지금 저 빼고 이름이 다 언급됐었잖아요 네네.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난 아니네 허니 형이 이름을 아, 밝혔죠 허니요? 이제 민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용승 네 찬이 형의 정리 상태 이가 아, 조금 더. 기억. 아, 먼저 하세요. 민찬이 형의 정리 상태가 난 저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답자의 이름은 민찬 씨. 네.
뭐였냐면 민찬 침대 위에 모든 걸 둡니다. 아. 몽키 스패너, 테이프, 충전기, 그 여행 갔다가 돌아온 기념품, 후라이팬부터 다 맞아요, 침대에 맞아요. 두기 때문에 제 민찬이 이를 골라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찬이 해명 타임. 아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약 한 일주일, 네. 2주일 정도 전에 제 침대 근처를 싹 치운 적 있어요. 아, 네,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멤버들이 모두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엄청 깨끗해졌다. 아 오. 뭔가 새로 다시 우리 맨 처음 이 숙소에 왔었을 때 느낌이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더러워. 네, 지금 다시 더러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해명 못 아니, 민찬이는 침대 옆에 수납장만 따로 샀어요.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돼요. 아니 잡동사니를 왜 이렇게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 네, 하나. 언젠가는 그렇죠. 도움이 될 것 네. 같긴 해요. 오케이. 네 그럼 이번 문제 민찬이가 지금 선두로 앞두고 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승 씨가 맞췄어요. 아 용승이 맞췄습니다. 아 용승이가 맞췄구나. 현재 그 정답의 제... 이름이죠. 그럼 강민 1점, 민찬 1점, 용승 1점 해가지고 네. 다음 문제는 이제 연호 씨 네. 갑시다. Let's go. 오케이 연호의 진실을 밝혀줘. 네 아오. 멤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이 사람과는 조금 친해지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했어요. 이게 누구고 뭐 이유? 이유도 그냥 좀 비슷하게 맞춰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강민 네. 강민이 민찬이 형을 처음 봤을 때 아니야 이거 호영 들어 그러니까 이름만 하지마 호영 네 찬이 형 아니잖아. 아 전 동원이 형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때 연호가 한창 네.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인 것 같습니다. 어? 아하. 와 맞았어요. 베러드 낯짱이죠? 네. 또 호영 씨가 정답을 맞췄는데 네네. 네네. 이 동원이 형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이유는요 나이 차이 많이 나서가 아니라 네. 형인데도 처음에 왔을 때 존댓말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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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인데 왜 존댓말을 쓰고? 어떻게? 형 머리를 들구나. 그때 동원이 형이 되게 특별하게 인사했는데 네. 형 그때 그거 상한 거 한번 해주세요. 뭐요? 인사한 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와서 내가 오. 먼저 있었어. 제가 일주일 먼저 들어왔었잖아요. 앞으로 잘해봐요. 맞아. 그래서 아 이 형하고는 좀 힘들겠구나. 거리감이 느껴지네. 아, 제가 들어도. 그때 한참 그 이제. 초면에 말을 쉽게 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존댓말을 썼었는데 네. 그럼 언제 났어요? 뭐 한 이틀 뒤인가? 아, 이틀 3일 뒤? 제가 근데 이걸 끝까지 이 컨셉을 지켰던 게 용승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용승이한테 오래 했어요 존댓말. 네. 아 진짜요? 저 한 일주일 넘게 했어요. 전 모두한테 오래 했어요. 저 용승이가 당연하지, 부탁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해야죠. 아, 지금도 해야죠. 존댓말이 아니고 그 아, 가리 그 완전 사이가 가까워지. 아니 강민 씨 지금 또 이제는 좀 다시 초심으로 아, 돌아갈 필요가 네. 있어요. 다시 강민 좀 몰아줄 필요가 있나요? 네. 강민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번엔 또 개현이 형의 진실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 네, 개현이의 진실 타임. 네, 문제 내겠습니다. 네. 내가 숙소에 꼭 만들고 싶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규칙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와, 이건 힘들다. 강민. 네. 민찬이 형이 딱 바닥에 뭐 계속 놔둔다. 그래서 형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니 규칙을. 규칙. 그래서 딱 바닥에 뭘 두지 말고 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니 아, 오늘 잠깐만 땡. 오늘 민찬이 특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멤버... 민찬이 좀 아껴주고 보여주세요. 맞아요. 연호 연호 민찬이 나오지 마.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우자. 아 저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 네. 동원 네 숙소에서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기. 서로 간섭하지 않기? 아닙니다. 아 호영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제때 꺼주기. 아 이거 이거 아, 맞는 거 같은데. 힌트 조금만 줘봐요. 힌트 좀 주세요. 조금만. 아침은 아니고요. 저녁 관련인가요? 저희가 가끔 하는 행동이에요. 동원! 아 행동이 아니라 가끔 하는 것이에요. 동원! 네. 집 들어가면 발부터 씻기. 아. 호영. 집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게 맞긴 해요. 연호! 가끔 아 저 호영 먼저 외쳤습니다. 다들 가끔 씻나봐요. 호영. 아, 네, 연호. 집 들어가서 신발 정리하기? 아 호영. 이게, 아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뭐 그건 맞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호영. 연호. 호영. 대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분리수거를 아닙니다. 민찬. 네. 좀 바닥에 뭐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봐봐요. 이 청소로 들어가지 마요. 청소는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저희 아, 호영. 민찬. 아, 동원. 들어요. 잠깐만. 일단 알았다. 다 드릴게요. 저희의 단합을 위해. 네, 그 호영.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 같이 만찬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비. 동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강민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아닙니다.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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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연호.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어? 하나 둘 셋. 연호. 용승이 한번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주일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아, 아니요. 강민. 아, 일주일에 한 강민.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기 하기. 민지. 연호. 아, 호영. 민차, 집에서 민차.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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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같이 거실 모여가지고 운동하기. 아, 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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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차. 아, 힌트, 힌트 하나만 주세요. 민차, 민차. 오케이, 진정. 힌트 하나만 듣고 가요. 마지막, 마지막. 아, 눈으로. 예, 용승, 용승, 용승. 아, 네, 용승.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영화 보기. 아, 정답. 영화 보기.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가끔 하는 거라 했잖아요. 타바타 맨날 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저희가 모든 멤버가 같이 모여서 집에서 영화 잘 안 봐요. 그래서 꼭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시간을 조금씩 가졌으면 좋겠죠. 좋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많이 보는 멤버들은 이렇게 네. 같이 자주 많이 보니까 네. 이제 얼마 전에 영화를 보려고 찾아봤는데 볼 영화가 없더라고요. 이제. 네, 맞아요. 네, 영화를 너무 자주 봐서 좀 쉬긴 해야 돼요. 네, 맞아. 지금 당분간 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강민 씨? 네, 베리베리의 레이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가 시작되면 앨범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담아서 비나트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꾹? 그럼 빨간 하트로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 듣는 노래는 뮤직 앱 5 베리베리 쇼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보실 수 있어요. Listen to your favorite songs on Vibe. 네, 베리베리의 레이백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나우. 지금은 베리베리 쇼 방송 중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진실을 밝혀줘. 네, 현재 스코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강민 씨 1점이고요. 어허, 네. 민찬 씨 1점. 네. 용승 씨가 단독 선두. 2점. 호영 씨 1점. 어허. 나머지는 없어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멤버들, 우리 다시 한번 진실 게임, 진실을 밝혀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Let's get it. Let's get it. 네, 그럼 강민이 가보겠습니다. 네. 막내 가자. 네, 막내 진실 갑니다. 막내라서 이런 거 싫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 싫다? 네. 이런 거 싫다. 연호. 기현. 연호, 연호 씨부터. 형들이 맨날 막내라고 막 아이 막내가 이런 거 해야지, 막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럴 때. 뭐 당연한 거 있지, 그지? 맞아요. 아, 이건 뭐 쉬웠다. 아, 내가 맨날 쉬워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 이게 막내가 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심부름 시킬 때 네. 이럴 때 애교 부리는 거 이런 거.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청소를 하거나 뭐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꼭 막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치. 형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 막내 혼자 앉아 있으면 이건 혼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형님, 형님. 그렇습니다. 그 마치 형분은 혼자 앉아 시키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야 막내가 이런 거를 형들이 움직이면 혼자 그렇지. 앉아 있으니까 뭐라 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그 있어서. 허허. 네, 우리 어떤 심부름 시켰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는 안 그러지. 저요? 네. 저는 딱히 뭐 없고 저 사실 연우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 그 연우 형이 그 혼자 저한테 이상한 거 시킬 때가 있어요. 연우는 그리고 네. 시키는 게 아니라 입버릇처럼 그냥 맞아. 장난식으로 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연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저는 아, 왜냐면 아, 칭찬합니다. 제가 강민이 안 들어왔을 때 있죠. 막내였잖아요. 저랑 용승이랑 막내였잖아요. 저희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 밥 먹고 나면 그냥 휴지가 떠서 닦고 그렇죠. 다 했어요. 강민이는 네. 어우 배불러 이러면 그게 누구죠? 바로 절 보고 배운 겁니다. 네. 아. 형들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음식 치우고 하면 아니,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치우면 형들도 이제 이렇게 알아서. 얘기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여러분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에는 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형들이 이런 잔소리 네. 때문에 아주 잘 바뀌고 있다. 아, 네. 아주 좋게 바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 오해 좀 풀었어요? 아, 네. 그런가요? 다음 민찬이 한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의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 잘 좋아요. 자, 민찬이의 진실에 다 맞춰보세요. 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누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멤버의 행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멤버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 진짜? 서로 뽑으면 재밌겠다. 어떤 멤버의 행동일까요? 개연. 오케이, 개연. 강민이가 알람 듣고 끄지 않을 때. 강민. 아하. 나 샤워하면서 노래 틀 때. 용승. 아하.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알람 소리는 울리고 있을 때. 강민. 네. 동원이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그냥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예요, 숙소에서? 아, 숙소에서입니다. 숙소에서. 아, 아. 호영. 네. 용승이 모든 음식이 64등분으로 나눌 때. 아, 예, 아닙니다. 아, 멤버 힌트 주세요. 아, 멤버 힌트요? 아, 아니 네. 그냥 힌트 그냥. 그냥 힌트. 그냥 아, 힌트. 뭐든. 아주 간단하게. 모든 멤버들이 다 이 행동을 하긴 하는데 좀 유별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연호, 연호.
연호. 네, 연호. 강민이가 네. 형들한테 이렇게 달라붙을 때. 아니, 그 아니 근데 민찬이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러니까, 잘 이해할 모르겠어. 수 없는 게 있어? 민찬이 형.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나 그 네. 그 아, 개연. 그럼 맵... 네, 개연. 강민이 빨래 싸운 올 때? 아, 나야 다. 아닙니다. 멤버 알려줘봐요. 알려주세요. 멤버요? 네. 멤버는 나잖아. 가장 가장 나겠지 뭐. 멤버는 용승입니다. 어, 아, 용승. 왜요? 네. 양치 안 하고 안 먹을 때. 아, 맞습니다. 양치하고 안 먹을 때. 아, 아까 나왔다. 아까 앞에 나와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용승이 잘한다. 아, 이게 민찬이 형이 용승아, 이거 형이 가져왔는데 먹을래? 그럼 아, 형 저 양치했어요. 그러면 되게 시무룩해. 아, 미쳤어.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 그냥 아, 저 지금 뭐 그냥 입맛이 없어요. 배불러요 이러면 되는데 아, 저 양치해서 먹으면 안 돼요. 맞아, 이러는 게. 아니 그냥 아니 그때 찬이 형이 또 시무룩해 가지고 아, 먹으면 안 되나? 이러면 막 이렇게 막.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민찬이가 엄청난 사랑꾼이라서 네.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있으면 나눠 주는데 안 먹으면 굉장히 시무룩해요. 맞아요. 맛있는 건 같이 나눠 먹고 네,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마지막 또 문제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또 용승이 용승이가 지금 네. 3점이거든요. 3점이어서 우승 확정이에요. 아, 네. 그럼 막판 뒤집기 어때요, 여러분? 1억 점 갈까요? 1억 점. 아, 근데 그 문제가 아, 이거 그러면 그냥 다수결로 정해요. 이거 막판 뒤집기 할까 말까요? 아니, 할까요? 아, 할까요? 막판 나는 해야죠. 찬성. 찬성. 아, 6명이네. 아, 그럼 마지막 합시다. 점수를 네, 1억 200점 걸고 갑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용승이가 1등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네. 용승이 문제거든요. 해야 되십죠 여러분 합시다. 네, 어 희생 정신 좋아요. 아 그러면 아니, 우리가 힌트를 두 번 받으면 우리 다 실패를 할까요? 용승이 형 1등으로. 아, 뭐 그런 걸로. 아니면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총 정리해 주세요. 답변을 열 번. 아 네. 멤버 다 합쳐서 아 열 번 좀 적나? 아, 그럼 인당 15번? 한 번씩. 인당 한 번씩. 그래. 인당 두 번? 인당 두 번씩 해서 그래. 모두 멤버가 다 못 맞추면은. 용승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베리베리베 1억 200점을 걸고 네.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갑시다. 용승 씨 문제 주세요. 시작합니다. 1대 6. 빠밤. 네. 집중한다. 오케이. 멤버들한테 서운했을 땐 언제였냐는 질문에 난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답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사실 서운한 걸 잘 티내지 않아요. 동원. 이거는 나한테도 있던 질문인데 난 답을 이렇게 썼어. 나 다이어트 중인데 옆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내 얘기군요. 아, 상관없어. 아, 아니야. 아, 용승이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손할 줄 알았는데. 잠시만. 이거 답을 막 하면 안 해서 무서워. 연호. 아,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살짝 이런 느낌? 갑시다, 김동대. 아, 근데 이게 아, 애매해? 좀 애매해. 개연. 땡이에요. 땡이요? 용승이 보고 멤버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 때 땡. 아, 땡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야 돼. 일단 한 바퀴 돌고 힌트 받읍시다. 좀 더 자세히 말해야 돼요? 일단 용승이의 특유의 성격이 있는데 그거를 멤버들한테 맞추라고 할 때 그게 틀리다고 말할 때 땡. 아닌가 봐. 그런 유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닌가 봐. 아, 일단 나머지 해봐. 크게 가봐. 크게 로봇이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용승이 자기도 좋아. 그럼 사과해야지 지금. 뭐야? 뭘까? 양치하고서 먹으라 그럴 때. 땡. 자, 아, 오케이. 힌트 받아볼게요. 걸로, 왜냐면 자, 힌트 비슷한 류예요? 이런 느낌? 저의 엄청난 특징 때문에 제가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 엄청난 특징 때문에? 아, 오케이. 연호. 서운한 거죠? 네. 너 양치했는데 우리 다 같이 뭐 먹을 때? 땡. 아니야? 네, 연호 씨. 나 끝났어. 아. 끝이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야? 잠시만.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해보자. 형 오디오 채우고 있어요, 일단. 손해를 봤지. 아니. 손해를 본 거는. 저 알아요, 호영. 용승이 감정 표현, 일단 로봇이잖아요. 감정 표현이, 감정이 풍부, 이렇게 막 표현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용승아, 너 화 안 나? 이랬을 때 용승이는, 네. 근데 진짜 화나는데 표현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은 말이 기네요. 너 왜 이렇게 화가 안 났어? 빨대 치세요. 이렇게 네. 오해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이런 느낌이네. 이쯤에서 나 알겠다. 용승이는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확실히. 네. 아, 나 안 거 같아. 하나, 나 두 개 해서. 근데 로봇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나 없어요? 네. 답이. 네. 그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 손해? 일단 대답할게요. 네. 멤버들한테 대답해 주는데 네. 만나보자. 멤버들한테 대답해 주는데 넌 왜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해? 막 확실하게 했는데. 넌 왜 확실하게 안 해 이럴 때.
아, 땡. 아, 비슷한가 보다. 아, 너무 어려워. 나 알 것 같아. 나랑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주야. 뭔지 내가, 알아. 나랑 개현이 이주야. 지금 누구 남았죠? 동원. 저도 남았어. 동원 민찬이 기회 한 번씩 남았네요. 아. 힌트 한 번만 더 주세요. 나 알아. 아, 힌트? 아. 나 이미 알았어. 얘기해 주세요. 저요? 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할게. 아. 힌트 한 번만 듣고 가. 아, 그래. 힌트 한 번만 해 줘. 아, 힌트 뭐 들 필요가 없어, 이거. 손해를 보고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행동 덕분에 저의 구강 상태가 좋죠. 아, 구강 상태면 양치인데? 어? 동원! 일단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 잠시만. 구강 상태가 좋죠. 아, 뭐를 할 땐가? 뭐, 다 같이 먹는데? 양치를 했는데,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동원이 형이, 야, 너 그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땡! 민찬. 뭔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뭐 치킨 같은 거 막 먹고 그럴 때 이제 우리 항상 탄산을 마시는데 용승이가 탄산 안 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넌 뭐 어떻게 그런 탄산 안 먹고 계산 돈. 계산? 계산? 아니야. 탄산을 안 마시고 막 그럴 때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목 막히는데 안 막혀? 막 이랬을 때. 그거 손 올리고. 아니야, 더치페이. 아! 아하, 끝났군요. 좋아. 강민이 있어요, 강민이. 아, 오케이, 강민이. 근데 이거 탄산 마시고 우리끼리 다 같이 탄산 마셨는데 형 안 마셨잖아요. 네. 근데 함께 계산할 때. 아! 강민이 1등이다! 있어요? 저번에 물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서운할만 해요. 네, 왜냐면 맞죠.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가격이 생각보다 네. 많이 나와요. 진짜. 아, 그리고 옛날에는 신경을 미처 못 쓰고 못 맞아요. 물어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용승이한테 아, 용승아 그 콜라가 형이 콜라 맛있으니까 낼게 이런 적도 있거든. 그럼 저희 정하고 갑시다. 이제 앞으로 용승이 형 콜라 값은 저희끼리 냅시다. 네. 아, 저는 이렇게까지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운해할 줄 몰랐어요. 아, 형. 그렇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게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가 서운한 거예요. 아. 저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주세요. 약 2년가량을 멤버들이 콜라 너무 맛있게 마시니까 2년가량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지출이 심한가요? 콜라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3,000원, 4,000원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음식점에 가끔씩 비싸요. 네. 병으로 나오거나 그럴 때도 막 타격이 맞아요.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앞으로 수 이제 용승이 콜라는 베리베리 멤버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는 합니다. 음료수를 사줍시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네, 이렇게 베리베리 쇼의 네. 진실을 밝혀라. 네, 네. 진실을 가장 많이 밝힌 멤버는 강민입니다. 많이 밝힌 것보다 마지막 문제를 딱 맞췄네요. 강민이에요. 1억 200조. 아, 그래도 네. 생일에 당첨돼서 축하해요. 네. 아, 기분 좋다. 네, 강민이가 지금 네. 1억 200점으로 총 1억 200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네. 1억 201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또 이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네. 생일 선물 받은 기분이고. 아. 기분이 좋네요. 그냥 형들이 저한테 생일 선물 양보했다 생각해요. 저는 맞죠? 양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가고 싶은 그 뭐였죠 그게? 저는 롯데시네마 관람권이었는데 저는 이걸 함께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7장은 네. 주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걸 얘기해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강민이에게 영화 관람권이 갑니다. 갑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베리베리 쇼 세 번째 에피소드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끝곡은 베리베리의 커튼콜 준비했어요. 네. 와우. 아, 근데 오늘 들은 네. 음악은 뮤직앱 바이브 베리베리 쇼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됩니다. 와우.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Listen to your favorite songs on vibe. Yeah.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et's get it. 아, 재밌었다.